안녕하세요. 소리 깍색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가 정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금방 가네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제가 제목을 사실은 조금 잘못 올려서 감자전이 아니라 감자채전. 그게 또딱 맞는 얘기거든요. 네, 화면에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쁘게 나온다고. 네, 감자채전을 할 건데요. 감자채를 잘 써는 게 오늘은 관건이고요. 감자채전에, 제가 조금은 썰어 놨어요. 이렇게 예쁘게 썰어 놨고요. 여기다가 양념도 간단하고, 근데 오늘, 레시피 보셨으면 잘 모르는 그 재료가 하나 있으실 텐데요. 레시피에 감자 있었죠? 감자 2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감자 하나는 떼놨고요. 제가 이거 썰으려고 여기다 하나 놔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넛맥이라는 건데요. 육두구, 요게 있고요. 후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송화소금, 송화소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전을 할 거니까 포도씨유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피자치즈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다 아는 재료시죠? 근데 잘 모르는 재료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요? 예, 이게 넛맥이라는 거. 육두구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에 쓰이는 거냐면요. 뭐 이렇게 향신? 뭐 이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감자 요리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넛맥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되게 특이하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아주 소량만 넣으시면 감자의 깊은 맛이 이렇게 우러나는 굉장히 감자 요리를 뭐랄까,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재료예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 사람인데, 옛날, 그, 혹시, 드라마 중에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장금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기억나시는 분 너무 유명했던 거라서. 근데, 거기에 대장금이 요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혀가, 미각이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그나죠. 근데 많이 먹었다는 건꽤 양이 많은 거고요. 진짜 소량만 여러분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넣어줄 거고요. 여러분, 송화소금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 소금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소금이거든요. 우리나라 100% 천일염에다가 거기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소금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송화가루까지 입혀져 있는 최고급 소금. 그다음에 포도씨유. 우리 더 이상 저는 이거는 얘기를 그만할까 봐요. 그래서 일단 요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감자를 하나는 썰어놨고요. 하나를 더 썰게요. 자, 근데 채 써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초보자들은 되게 어려워하죠. 근데 채 써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채를 가늘게 썰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래야 얘가 예쁘게 붙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칼을 잘 잡으시는 거예요. 칼은 모가지를 딱 틀어줘야 돼요. 이렇게. 목 아닙니다. 이런 사람만 무기고 나머진 다 모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꽉 잡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왼손은 이렇게 잡고 하는데요. 감자를 써실 때 얘가 이렇게 썰다 보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먼저 몇 번을 썰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바닥으로 놔요. 그러면 안 흔들리겠죠? 그럼 칼질하기가 엄청 쉽겠죠? 근데 채 썰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채썰때 있죠? 지금 썰 때, 이때 얇게 최대한 정성스럽게, 우리가 누구처럼 이렇게 안 썰어도 되거든요?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잡고, 싹싹. 그 대신 칼은 좀잘 드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바삐 하다 보면 손 빕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썰어주시면 돼요. 어머, 보여요? 엄청 두껍게 썰렸어요. 또 썰어야 돼, 안 돼. 이때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채가 엄청 두꺼워서 무슨 장작개비처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 써실 때 얇게 써시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때 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얘네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깎으세요. 그래서 차곡차곡 해서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 외에 이렇게 펴지듯이 펼쳐지죠? 요거를 좀 여러분이 신경 써서 하시면 책 진짜 얇게 써실 수 있거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하시는데 이것도 왜책잘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렇게 소리 안 내셔도 돼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썰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쵸?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왼손은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집어넣고 요쪽으로 하고 딱 잡아서 피아노 치듯이. 제가 먼저도 이 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잡고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얇게 썰려야 오늘의 감자채전은 성공입니다. 이 얇게 써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채 썰기 힘들어서 채칼 쓰시면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채칼로 막 써는 거하고 이 칼로 채 쓰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조직이. 그래서 김장할 때도 꼭 채칼 안 쓰시고 칼질 하시는 분 계시죠? 특히 평소에는 채칼 하시다가 며느리들이시면 꼭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하고 하시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얇게 채를 썰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어이구, 큰게 하나 있네. 버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양념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 솔솔솔. 후추. 약간. 후추는 갈아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이, 빼놓을걸. 이렇게. 요런 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제가 이거 쓰던 거죠. 이렇게 잡고. 이거는 모든 감자 요리에는 이걸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육두부. 넌맥. 그리고 여기 뿌려지는 거 보이세요? 후추 위에 또 이렇게 솔솔솔 뿌려지죠? 이렇게. 이걸 많이 안 쓰니까 한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요리에만이 아니라 모든 감자 요리에는 다 쓰시면 여러분 정말 감자 요리 풍미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셨다가 또 쓰시면 됩니다. 요 가는 것까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병에. 네. 넌맥. 누가 그, 이, 치팅으로 써주세요, 아시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하시면 밑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물이 생겨요. 근데 어떤 분은 요거를 물에다 한번 싹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전분가루를 또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중간에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꺼내서 한번 더 썰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날렵하게. 자, 그 어차피 감자 전분이잖아요. 전분이 감자 전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괜찮거든요. 그 대신 뭐냐면 여기서 물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조금 있다가 놔두시면 물이 나온 거는 쭉 짜주시면 되는데, 일부러 꾹 짜실 필요는 없고요. 좀 이따가 이렇게 해서 꾹 짜시면 여기 물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빼고, 요 위에다가 그 전할 때 위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잠깐만 놔두면, 진짜 뭐한 1분? 2분만 놔두면 되거든요. 한 2분만 놔둘게요. 왜냐하면 예열을 할 거기 때문에. 예열 2분 동안, 예, 후추 넣었습니다. 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대답해 주시는 분,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다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또 이따가 끝나고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한 1분에서 2분 정도 제가 지금 뚜껑 이렇게 덮어서 예열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30분이라고 이건 시간이 여기 안 보이네. 여기 좀 보여 주세요. 요거는 시간이고요. 여기 점 보이세요? 요 점이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전하실 때는요. 10단이 딱 좋아요. 12단은 좀 너무 세고요. 약불로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뚜껑 덮어서 할게요. 이 30은 그냥 30분으로 그 지정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싫으시면 줄이셔도 돼요. 근데 우리 전하다 보면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냥 이거 정해져 있는 걸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전하실 때는 기름을 넉넉히 두르시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덕션인 경우 10단에서 내려가지 않기.
식단에서 내려가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이 음식 안으로 쭉 스며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전이 이렇게 기름이 막 이렇게 씹히겠죠. 그러면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진짜 아주 적당한 온도에서 정확 제대로 구워지잖아요. 그러면 전이 정말 맛있게 그리고 또 바삭바삭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열이 잠깐 되는 동안 얘도 절여져야 되기 때문에 잠깐 놔둘게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되셨죠? 잠깐 볼게요. 아까 괜히 먹구나. 어느 정도 절여지면 이렇게 수분이 나와요. 이렇게 수분 좀 나오시는 거 보이세요? 자, 쭉 짜시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는 뭘 넣을까요? 맞아요. 누가 대답했어요? 프로틴이요. 맞아요. 이렇게 꼭 짜서. 근데 이거를 뭐, 막꽉 짜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빼버리시고, 여기다가 프로틴을 넣을 거예요. 자, 프로틴은 보시면 저는 여기다 이 안에 스쿱을 넣어놓거든요. 이 스쿱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스쿱은요, 계량 스푼 깎아서 3개예요. 예. 그래서 이 스쿱으로 한 스쿱을 넣으시면 너무 많고요. 계량 스푼 깎아서 이게 이거 3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감자 2개에다가 깎아서 한 숟가락 이것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소금 간 했고 풍미를 살리는 넛맥 넣었고 그다음에 후추도 살짝 넣었어요.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잠깐 못 보셨나 봐요. 저도 영상 보다 보면 딴짓하다 보면 잠깐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그동안 여기에 28분이 됐으니까 아까 30분이었는데 28분에서 2분 지났죠? 자, 그러면 예열이 다된 거예요. 자, 뚜껑을 여시면 진짜 저희가 그 건강 영상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빈 냄비를요 그냥 끓이시잖아요. 이렇게 예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유독가스에다 냄새에다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김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너무 깨끗하죠. 자, 여기에 포도씨유를 넉넉히 둘러주세요. 저는 이렇게 좀 넉넉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딱 넣을 거예요. 자, 넣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흐늘흐늘해진 거? 얘가 잘 절여져가지고 감자채가 흐늘흐늘해졌어요. 얘가 너무 두껍잖아요. 제 말소리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기름 때문에. 아, 들리나? 아, 맞다. 들리겠다. 오늘은 제가 이어폰을 했기 때문에 들릴 거예요. 얘가 너무 두꺼우면 안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중후라이팬은 감자 두 개를 두판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얇게 펴주는 게 관건입니다.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에 전이 안 된다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제도 이거 레시피랑 보면서 그 백모씨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아주 자신 있게 스테인리스는 안 됩니다. 반드시 코팅 후라이팬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닙니다. 코팅 후라이팬으로 완전 잘 됩니다. 예열만 잘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하고서 정말 그랬거든요. 예열만 한 2분 정도만 뚜껑 덮어서 제대로 해주시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분 내지 2분 정도 놔두시면요. 네, 한번 볼까요?
좀더둘걸 그랬나? 너무 빨리 여나? 이렇게. 네, 좀더 놔둘게요. 얘네들이 더잘 붙게 좀 놔둘게요. 지금 잘 익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이 누가 붙는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정말 유튜브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정말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에 전이 안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열만 잘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우리 이 안에서 정말 정말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명절이나 이럴 때 옛날에는 그 코팅 후라이팬 저도 썼었어요. 우리 큰애들 어릴 때는. 근데 제가 아메이 이퀸 후라이팬을 만난 이후로 또 썼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고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그렇게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대로 방법을 알고 또 믿는 마음으로 썼더니 너무너무 안 붙고 너무 잘 되고요. 특히 명절이나 이럴 때 저는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제가 녹두전 이만큼씩 막이막 10kg 막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땐 진짜 너무 많이 했다 싶어요. 근데 녹두 10kg 내 다라이 이만한 다라이로 진짜 하나 가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균일하게 타지도 않고 끝까지 돼요. 근데 코팅 후라이팬을 하잖아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눌러붙고 이상하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달라요. 심지어 예를 들어 프라이드 치킨이나 이런 전이나 이런 걸 외부에서 또는 미리 했던 거 나중에 데펴 먹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데필 때는 기름을 또 붓지 마시고 인덕션 5단에다가 그 재료 뭐 전이라 동그랑땡이라든가 치킨도 괜찮아요.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것도 5단으로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쫙 빠지면서 훨씬 맛있어져요. 저희 막내가, 우리 막내가 오늘 20살이 됐어요. 오늘이에요. 5월 23일생. 근데 우리 막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왜 먼저 처음에 했었던 전보다 왜 데펴 먹는 전이 더 맛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니? 안 나? 안 난다 하네요. 저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었을 거예요. 노릇노릇. 뒤에 살짝살짝 보이네요. 자, 볼게요. 어이구, 이봐. 어우, 쌤! 도대체 유튜브에 내가 다시 올릴 거야, 정말. 이봐, 뭐가 붙어? 1도 안 붙는데. 정말이죠?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안 붙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지. 아니, 스테인리스 후라이팬 왜 붙냐고? 뭐, 어디 붙었냐고? 대박! 너무 예쁘다! 노릇노릇 보이세요? 저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전을 좋아해요. 기름에 한 거,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니까, 어휴,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야. 자,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이제 중후라이팬에다 이렇게 하시는데, 대후라이팬에다 하실 때는 또 얘를 좀 다르게 해주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 1분, 2분, 한 2분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2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누가 여기에 치즈까지. 근데 치즈 그냥 올려서 접으려면 잘안 되니까, 이렇게 잘라, 잘라. 아니, 자르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뭐지? 흠집 정도 내는 거예요. 뒤지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꽝꽝꽝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따가 여기다가 치즈를 넣고 탁 엎어줄 건데요. 1분은 더 있어야지 노릇노릇해지는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누가 단톡방에 그것도 올렸는데, 아, 딴방이구나. 막걸리 준비하시라고. 전에는 역시 막걸리죠. 엊그제 제가 보리빵 하고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반병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 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건 중팬이에요. 대후라이팬에다 하셔도 돼요. 대후라이팬에다 하실 때는 너무 꽉 채우지 마시고 사이드 조금 남기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뒤지개가 이렇게 좀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얇은 애들은 중후라이팬 쓰기 되게 좋은데 너무 왜 두껍고 그런 애들은 중후라이팬에 살려면 이 안에 잘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대후라이팬을 이용해서 사이드 요만큼 정도 남기시고 안에다가 하시고 이렇게 넣기 좋게 하시면 됩니다. 불은 항상 전할 때는 몇 단이라고요? 10단. 10단에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피자 치즈를 넣겠습니다. 피자 치즈를 반만 넣어야지. 다 넣고 싶구나. 오케이. 이런 거 너무 또 좋아하신다고 너무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망해, 망해. 사이드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음. 당연히 잘 일어나지. 아까 예열이 그렇게 잘 됐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쫙. 어우, 더 구울 걸 그랬나 봐. 괜찮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일도 안 붙어요. 붙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기름 더 이상 안 넣으셔도 돼요. 기름 또 자꾸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퀴는 기름도 정말 소량으로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만 넣어두시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꺼내셔도 치즈는 금방 녹아요. 그래서 괜찮지만,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조금 덮어볼까요? 기대된다. 맛있겠다. 내가 더 좋아해. 제가 요리교실 하면서 요리교실 수강생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요리하면 입맛 없다고, 아, 그냥 드세요. 이러시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제일 맛있게 드시네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오늘도 제가 제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아까 빨리 했는데, 더 노릇노릇하게 하고 싶으시면 한 1분 정도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아유, 진짜 너무 쉬운 거 알려주면서 너무 아는 척하죠? 야, 진짜 쉽다. 이거 더 바삭바삭하게 하고 싶으시면 좀더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감자는 원래 알칼리성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감자는 솔직히 근데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자 씻을 때 껍질을 감자 깎는 칼로 안 하고요. 특히 요즘은 그 핵감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철수세미 있죠? 그 수세미를 살살살살 문질러가지고 흙 털어내고 그 대신 꼭이 뭐지? 새싹 나는데 싹 낳는 데는 독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거는 그런 거, 그게 아직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스테인레스 수세미로, 미안합니다. 스테인레스 수세미로 살살살 문질러서 딱 그걸 가지고 채를 썰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감자. 근데 감자가 또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완전 벗겨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살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 프로틴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고 좋은 미네랄, 소금. 그 다음에, 예, 건강한, 이, 포도씨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너무, 좀 늦는다고 막 댓글로, 댓글이 더 빨라. 말좀 천천히 했더니 댓글을 엄청 빨리 달아주시네. 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도 안 붙죠? 이걸 가지고. 그쵸? 자, 딱 엎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했고요. 자, 제가 여기 또한판더 구워서 할 건데요. 네, 좀더 붓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남은 거또한판더 구워보겠습니다. 네, 아까 많이 넣었더니 얘는 좀 작네요.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겠네. 아니, 소리 여기서 나. 소리 들리세요? 자, 이제 또 뚜껑 덮고 굽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온 애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 제가 주무라이팬이니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했잖아요. 근데 대우라이팬에 하면 훨씬 크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동그란 거를, 이걸로, 이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내주세요. 두 개로. 그 다음에 가운데다 치즈 놓고, 요렇게, 요렇게 덮어주는 거지. 그러면, 요런 모양 나오겠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 그쵸?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반달 모양도 괜찮아요. 그래서 칼로, 칼 써는 소리 들리나? 어이, 파삭파삭 소리 나는데. 네, 이렇게 썰어서 접시에다 담으면 되겠습니다. 접시 주세요. 네, 카메라맨이 수고하시네요. 노란 옷 입었어요. 접시가 너무 크네. 자, 아이고야, 이건 제가 먹을게요. 몇개 되지도 않는데.
자, 이렇게 너무 조금 담았네. 저거 한거요 옆에다 한번더 담도록 할게요. 네, 큰일 났다. 언제 사냐? 자, 만나볼까요? 식단으로 그냥 놔두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정말 전은 할게 없어요. 아, 그리고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전은 두 번, 세번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한 번만 딱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이 이 뒤쪽, 이 뒤에가 잘 익었는지를, 그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 익었다 싶으면, 이전이 아니라 모든 전이 다 그래요. 익었다 싶으면 딱한번 뒤집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뒤집으시는 분 있잖아요. 전을. 그러면 전은 찢어지죠. 예. 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밑에는 익고 있지만 위에는 온도가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뒤집어. 또 위에 식은 걸또 뒤집어. 또 뒤집어. 하면 점점 기름을 먹어요. 그래서 딱한 번만 뒤집으시면. 자, 여기도 뒤지개로 이렇게 자리를 내시고, 피자치즈를 올려주십니다. 너무 귀엽게 됐다. 너무 조그만해. 얘는 한 입이네, 한 입. 자를 것도 없겠네. 아직 안 익었을 것 같은데. 좀더 익혀야 되는데. 피자치즈를 제가 너무 빨리 넣었어요. 아, 이제 이거 쓸 일 없으니까 빼고. 안 익었는데 뒤집었네. 마음이 급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오늘 다 했고요. 여러분, 제가 한 요 감자채전 너무너무 쉽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갑자기 끝내나? 안녕.